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도심 속에 개구리가 울고 있어요. 우리 달래가 처음 듣는 소리라 눈이 둥그려서 쳐다보고 있어요. 저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가 봐요. 처음 듣거든요. 어제만 해도 이렇게 개구리 울음소리가 안 났었는데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저쪽에는 황소 개구리까지 울고 있고요. 이렇게 늘어진 느티나무도 보이고요. 저기는 난초가 아주 예쁘게 피가 있죠. 이렇게 있고요. 아유, 여 옆에는 8차선 도로가 펼쳐진 곳입니다. 차들이 생생 다니고 있죠. 그리고 달래는 여전히 이 개구리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해서 열심히 눈이 띵그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저 개구리가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저렇게 그 화면으로는 안 보이시죠? 개구리가 엄청나네요. 세상에 짝짓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서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짝짓기 하는 모습도 있네요. 근데 화면이 좀 멀어서 보이지는 않겠죠. 자. 달래야 가자. 참 도심 속에서 이런 개구리 소리도 듣고,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저도 시골이 집이었었는데 밤 되면 개구리 소리가 참 정겨웠죠. 그렇고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울음소리인데 너무 좋네요. 정겹고. 달래는 아직도 저렇게 눈이 뜬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달래야 일로 가자.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원에 적인 체육시설이 족구장에 있고요. 공원에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가정집보다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음악도 흐르고. 여러분, 짧은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사람들이 오면 달래를 잡아야 하니까요.